어려워. 어렵다고. 자, 다리를 내가 손을 쭉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만큼 다리를 이렇게 구해놓고 어? 카툭튀 그냥 안 나오지. 나오면 안 돼. 막 아줌마도 보면서 다 뒤. 이거 이제 한 폭이 아니고 이제 1300폭이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형지 뜯을 때 있잖아. 말아져 있는 방향으로 뜯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말아져 있는 방향 이렇게 말아져 있던 거를 이렇게 뜯어버리면 이게 뜯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수평 잡기도 힘들어. 자, 뜯었지? 1300폭 정도는 충분히 내가 팔 벌려가지고 잡을 수 있어. 1500폭까지 잡혀. 이게 이제 폭이 길다 보니까 양 끝을 잡으면 더 이게 활처럼 이렇게 휜다고 이렇게 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게 하되 여기 보면 여기 안에 또 골 안으로 또 넣어줘야 되지? 이만큼도 생각해주고 간다. 자, 손가락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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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야. 이렇게 네. 이렇게 네. 이만큼 아까 골 들어갈 만큼은 안쪽으로 내가 잡고 있잖아 지금. 네. 어. 아 이게 지랄이네 이게. 저기 안쪽 있지? 네. 자 이렇게 잡고 저 안쪽 라인을 보고 저 안쪽을 붙여놓고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휘는 현상이 좀 드러난다고. 잡아주고 이쪽을 잡아당기고 있어야 돼. 여기가 이렇게 휘니까 이쪽에서 잡아당겨가지고 여기 휘는 걸 좀 덜하게 해줘야 돼. 봐봐. 잡고, 라인 잡고, 라인 잡고, 라인 잡고. 자, 이 상태에서 헬트를 잡고. 자, 이렇게 해줬으면 뒤에 후지를 다 뜯어버려야 돼. 자, 이 라인 잘 잡아줬으면 이제 끝났어. 아무것도 아니야, 아무것도. 이렇게 잡고 활처럼 휘었는데도 이 라인 진짜 미쳤. 천장 같은 경우는 누가 올라올 일이 없으니까 미리 좀 청소 좀 해줘버리면 좋고. 이렇게. 예씨, MD. 다 아작난다, 아작난. 여기 아까 봤던 골, 이 골 집어넣어주면 된, 1cm 정도 되니까. 넣어주고. 이렇게 틈이 있는 부분 다 일일이 하나씩 따주면서. 여기도 따주고 따주고 이제 골 안으로 넣을 건데 45도를 밑에서 따줘야 돼. 왜냐면 45도 따주고 아까하고 똑같아. 알판 하는 거.
이쪽은 30도. 30도든 뭐 어쨌든 간에